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, 커피에 대하여. 안녕하세요. 저는 변호사 김원영입니다.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. 대학생 때 저는 캔커피를 좋아했어요. 서울의 스타 땡땡 뭐 이런 커피 전문점들이 빠르게 늘고 있던 때였는데요. 저는 계속 캔커피만 마셨습니다. 겨울의 자판기에서 아주 뜨거운 캔을 뽑아서 손에 한참 쥐고 있는 게 참 좋았어요. 근데 그거보다도 캔커피를 마셨던 이유는 들고 다니기 편해서였습니다. 저는 휠체어를 타니까 이동할 때 손이 자유롭지 않거든요. 그래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손에 딱 들고 예쁜 머플러 같은 거를 하고 강의실에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참 멋졌는데 저는 그걸 따라할 수 없었죠. 그저 저는 캔커피를 뽑아서 주머니에 넣고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금은 캔커피를 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. 맛도 확실히 덜하고요. 또 뜨거운 캔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. 또 텀블러를 사용하면은 뭐 뜨겁든 차갑든 커피를 담아서 어디든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런데 커피 자체를 줄일 생각은 못하겠어요. 늘 이 커피가 주는 약간의 흥분이나 의식이 선명해지는 느낌?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.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에 과거에 살던 부족사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커피 잎사귀를 씹어먹고 막 전의를 다지면서 전쟁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. 캔커피가 있는 자판기를 찾기가 어려워도 굳이 먼 곳까지 가서 그 커피를 뽑아서 가방과 주머니에 넣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고 그랬던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커피를 마셨던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커피를 즐기시나요?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김원영이었습니다.